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2020년 거를 가지고 왔어요. 왜일까요? 2020년에 뭐가 있었을까요? 총선.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기업 취업 강의를 18년째 하고 있는 윤종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제목을 지금은 시작할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달았거든요. 왜 시작할 시간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2023년이 아직까지 다안 지났으니까 2022년의 1년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뒤에 있는 게 2022년이거든요. 요게 보통 아주 정상적인 시즌에 뽑는 공공기관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3, 4, 5월 달에 6월 달까지 해서 점점 몰려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딱 몰려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왜 제가 시작할 시간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보세요. 우리가 상반기 시즌을 3월부터 6월, 그 다음에 8월부터 시작은 하니까 9월부터 11월까지가 필기 시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올해도 이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2020년 거를 가지고 왔어요. 왜일까요? 2020년에 뭐가 있었죠? 총선. 내년에 뭐가 있죠? 그렇죠.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실제로 4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 요걸 봐야 돼요. 선거가 있는 시즌, 대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달라집니다. 뽑는 시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요거는 대선을 일부러 안 가져와서 총선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보시면 되느냐면, 2020년에 딱 보시면은, 1, 2, 3월 달에, 실제로 3월 달에 평균보다 안 뽑죠. 4월 달은 줄어들었어요. 왜? 이때가 선거 시즌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디에 많이 뽑습니까? 5, 6, 7, 8에 여기에서 하던 걸 뒤로 밀려서 채용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라 조금 숨을 골았다가 중간에 7, 8월 달이 되더라도 잠깐의 공백기 없이 12월 달까지 쭉 가게 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통계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 3월 달부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격적인 게임은 5월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쉬는 게 없죠. 거의. 계속 하반기는 비슷하게 가지만은 쉬는 거 없이 11월, 12월에도 꾸준히 뽑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뒤로 살짝 밀려서 채용이 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2월 달, 3월 달 되더라도 왜안 뽑지? 그때 되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공기업 채용은 끝났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올 겁니다. 2월 달, 3월 달 돼서. 왜? 그때가 실제로 안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얘기들이 막 떠돌 거예요. 이제 공기업 채용은 끝났다. 시장 얼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 실제로 2020년에도 제가 강의했을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뒤로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내년에는 이렇게 밀릴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